눌러주세요. 자,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뮤니철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르노 삼성 차량의 SM5 디젤 차량이고요. 프리미엄 등급의 모델이고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15년식 모델이고 키로수는 19만, 연식에 비해 키로수는 조금 많이 뛴 차량이지만 차량 상태가 괜찮아서 저희가 이렇게 가지고 나와봤고요. 일단 전체적인 외관 먼저 한번 보실게요. 자, 이렇게 차량 외관 상태 보셨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2015년식에 19만, 키로수는 조금 많이 뛰었어요. 이제 5년 된 차량인데 한 1년에 한 4만 키로 정도 운행했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색상은 진주 색깔이고 일단 전체적인 외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본네트부터 그릴 범퍼 이렇게 하단부 쭉 찍어주시면은 광택 작업을 맞춰놓은 차량이라 전반적으로 크게 뭐 장기스라든지 그런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여기 앞쪽에 헤드라이트 보게 되시면은 헤드라이트 보시면은 뭐 백화 현상이나 깨짐 없이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 하단부 안개등 역시 마찬가지인 상태고요. 측면 브라인 한번 쭉 찍어 보시면은 여기 휀더부터 운전석 앞도어, 뒷도어 그리고 뒤쪽 휀더까지 쭉 살펴보시면은 뭐 문콕이나 찍힘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앞쪽 휠 타이어 한번 보게 되시면은 타이어 트레드는 한 40%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휠 상태 전반적으로 깔끔하나 이쪽에 군데군데 부분적으로 기스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 사이드 미러 쪽 같은 경우에도 뭐 사이드 리피터 깨짐이나 그런 거 없이 전반적으로 관리가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뒤쪽 휠 타이어 한번 보실게요. 네, 뒤쪽 타이어는 한 50%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쪽 휠 역시 전반적으로는 깔끔하나 군데군데 이렇게 미세한 기스들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후면부 라인 한번 보실게요. 네, 후면부는 뭐 크게 기존의 SM5랑 크게 틀려진 점은 없어요. 크게 달라진 점은 없어서 그냥 기존의 SM5랑 뭐 후미등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렁크 공간 한번 보실게요. 네, 트렁크 공간 역시 중형 세단답게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넉넉한 수납 공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밑에 쪽 보게 되시면 이제 타이어 키트라든지 뭐 소화기라든지 기본적인 공구들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내려서 이쪽 밑에 쪽 보게 되시면 후방 카메라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 범퍼 쪽에 후방 감지 센서 전부 정상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반대쪽 측면부 라인 한번 보실게요. 반대쪽 측면부 라인 보시면은 운전석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깨끗하고 문콕이나 찍힘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쪽 사이드 미러 역시 리피터 깨짐이나 그런 거 없습니다. 네, 뒷열 공간 한번 보실게요. 네, 뒷열 공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중형 세단급의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키로수에 비해서 시트는 굉장히 깔끔한 편이에요. 어디 뭐 찢어지거나 울거나 그런 거 없이 되게 대체적으로 깔끔한 편이고 이쪽에 암레스트 쪽 보시면은 컵홀더가 이렇게 두 개 아담한 사이즈의 컵홀더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양쪽으로 조절이 가능한 뒷자리 열선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차량 외관 상태 같이 살펴보셨고 이제 안쪽에 탑승해서 어떤 옵션이 있는지 한번 보실게요. 자, 이렇게 차량 안쪽으로 탑승을 했고요. 차량 키는 이렇게 생긴 SM의 대표 키죠. 이렇게 생긴 키를 두 개 보유하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네, 역시나 디젤답게 굉장히 웅장한 소리를 들려주는 엔진 소리인 것 같고요. 시동은 뭐 부드럽게 잘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게 되시면은 네, 앞서 말씀드린 키로수 19만 1800km 운행을 한 차량이고요. 네, 이렇게 스티어링 휠 보게 되시면은 여기 안쪽에 이렇게 볼륨 조절하고 핸즈프리 할 수 있는 네, 버튼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을 보게 되시면은 TCS 기능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 사각지대
사각지대 경보해주는 시스템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을 보게 되시면은 이 차량은 아쉽게도 블랙박스는 장착이 되어 있지 않은 차량이고요. 여기 하이패스 ECM 룸미러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하단부 쪽으로 내려오게 되시면은 이 차량이 내비게이션은 있는데 이제 핸드폰이랑 연동해서 사용하시는 거세요. 그래갖고 저희가 아직 블루투스 이 차량 연결을 안 해놔서 지금 내비가 작동이 안 하는데, 일단은 핸드폰이랑 연동이 가능한 T맵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후방 카메라도 나오고 있는데 화질이 엄청 선명하진 않아요. 근데 뭐 보시는데 크게 불편함을 느끼실 정도는 아닌데, 만약에 불편하신 분들은 후방 카메라 제작업 하시면은 선명한 화질로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 밑에 쪽으로 내려오게 되시면은 여기 뭐 블루투스 연결하고 라디오나 CD로 이제 노래 들을 수 있는 뭐 기능들, 미디어 버튼들이 들어가 있고요. 더 밑에 쪽으로 내려오게 되시면은 여기 공조, 에어컨 그 조절하는 버튼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갖고 에어컨을 한번 작동시켜 보면은 에어컨을 방금 틀어서 에어컨을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쪽 기어봉 보시면은 굉장히 단순한 구조의 기어봉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기어 변속하는데도 아무런 문제 없고 미션 튀김이나 그런 거 절대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에 전자 파킹 브레이크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쪽에 보게 되시면은 옆쪽에도 아담한 사이즈의 커플도 이렇게 두 개 들어가 있고요. 센터 콘솔 박스 열어보면은 이렇게 뭐 잿더리가 있는데 사용하신 흔적은 없어요. 잿더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 USB 포트나 여기 동전이나 이런 걸 수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납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은 지금 이렇게 저희가 틀어놓고 지금 이제 작동을 시켜봤는데 에어컨 바람 굉장히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어서 여름철에도 문제 없으실 것 같고요. 그러면은 에어컨 끄고 이제 이렇게 차량 내부 옵션은 저랑 같이 살펴보셨고요. 내려서 엔진룸 한번 보러 가실게요. 자, 이렇게 나와서 엔진룸 같이 살펴보고 계신데요. 엔진 2차 같은 경우에는 1500cc예요. 1500cc에 조금 아담한 사이즈의 엔진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엔진 소리 같은 경우에는 디젤이다 보니까 정숙하면 좀 떨어지고 약간의 진동은 느낄 수 있는데, 네, 일단은 이 정도면은 저는 양호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전체적인 모습 한번 보실게요. 자, 이렇게 전체적인 엔진룸 모습 한번 보셨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경정비를 다 맞춰놓은 차량이기 때문에 뭐 구매하셔서 크게 돈 들어가실 일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타이밍 벨트 같은 경우에도 삼성차 같은 경우는 체인이라서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내려서 마지막 총정리 해드릴게요. 저랑 오늘 같이 SM5 차량 살펴보셨고요. 뭐 이 차량에 대한 이제 자세한 스펙은 여기 앞쪽에 이렇게 자막으로 나갈 거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다른 차량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이쪽 좌측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뭐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주시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차로 찾아뵐 수 있는 유니철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